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이전 카카오 영상을 통해서 이 50만원이라는 심리적 가격 부담이 작용은 하고 있지만 두텁지가 않고 여전히 각 계열사들과 관련해서 실적에 기반한 긍정적인 전망과 호재성 이슈들이 남아있는 만큼 당장의 주가에 대한 우려감보다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해준다면 여전히 카카오의 주가는 상승의 초입 부분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오늘 카카오는 50만원을 넘어서 54만 4천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오늘 이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만원을 넘어서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이제 60만원까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커머스부터 모빌리티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실적 개선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카카오의 쇼핑 사업 전문 자회사인 이 카카오 커머스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급증했다라고 전일 공시를 했고요. 카카오코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스토어 등 쇼핑 부문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카카오의 실적을 견인하는 계열사 중 가장 성장세가 강한 것이 커머스 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카카오 커머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역시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6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5%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560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인데요. 매출액은 1조 2,600억 원으로 45.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분기 톡비즈 매출은 3,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7% 늘어날 전망이며, 커머스 부문의 선물하기 매출은 1분기 기념일 집중 효과로 전분기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물하기는 인당 선물 횟수 증가에 따른 객단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해 선물하기 월간 사용자 수는 지난해 말 2,100만 명, 사용자 수 대비 연간 매출은 26만 2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2,100만 명이 1년 동안 26만 원 정도씩을 사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모빌리티 부분 역시 올해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예상 매출액은 5,5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택시 가맹 사업의 확대와 대리 수요의 완만한 회복세, 그리고 주차장 운영 사업 본격화에 따라 반영이 될 것입니다. 택시 호출 점유율이 약 80%로 프리미엄 콜 활성화 및 유료 멤버십 도입으로 초격차 전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전에는 뭐 콜택시 전화번호 전화를 걸어서 했다면은, 이젠 카카오톡 통해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은 편의성도 편하고,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대기업을 사용을 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콘텐츠 매출에서 게임 부문은 신작 게임의 부재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기대적인 오딘이 상반기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은 적은 상황입니다. 카카오 페이지 등 유료 콘텐츠 부문에서는 피코마를 통한 일본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카카오의 커머스, 게임, 페이, 페이지, 모빌리티 등 계열사들의 작년 평균 매출 증가율은 61.2%에 달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세는 2분기 성수기 진입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모빌리티 투자 유치 및 사업 성장, 올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상장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라운드 X 등 신사업 성장이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이전에는 자회사들의 IPO 기대감으로 주가를 부양했었다면, 지금은 각 계열사들을 통한 실적 성장에 기반을 둔 기업가치의 성장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열사들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 및 매출 신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두나무 상장이라는 호재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나무는 현재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서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와 미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23%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지분법 이익만 1,000억 원 이상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카카오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여타 두나무 관련주들처럼 급등을 보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의 상승에도 일부나마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지분을 23%씩이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두나무가 상장을 확실하게 좀 진행하는 시기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생활에 카카오는 더 이상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여러 계열사들의 성장과 함께 여전히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주식대가 홍보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금호석유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 포트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서 진행을 했던 종목이고요. 약 10%가량 수익 실현을 잡았던 종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게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수익률 자체는 10%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비중 자체가 단기성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적인 부분 상당히 가져가셨고요. 31일 단타로 이제 10%가량 정다운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실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우리기술투자 시초가 매매로 진행하면서 10% 정도 수익 실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문배철강 종목을 장중 드리면서 4%가량 수익 실현을 잡아드렸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으셨다면 자그마한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래 번호로 신청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의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가로 영상 설명에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는데 이 링크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메신저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와 이슈 거리들을 올려드리니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놓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